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문 지도사 유월래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시간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카카오톡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물론 소통도 하지만 우리가 많이 자주 보게 되는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홈화면에, 네, 홈화면에 유튜브 아이콘 보이시죠? 네, 유튜브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자, 유튜브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이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알림, 검색, 자, 본인 로그인했다면 로그인 표시, 자, 탐색은 찾아보는 거 되고요. 이건 전체 화면이고요. 네. 여기 믹스, 뭐 피트니스 카테고리예요. 자, 피트니스에 관심 있으시다면 운동하는 거. 자, 이렇게 보리면 요리, 뭐 공예, 수학, 음악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화면으로 왔을 때 기본적인 화면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요. 여기 처음에 보이는 건 광고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광고라고 되어 있고요. 하단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보여지고요. 또 하단 메뉴를 살펴보시면 여기는 지금 홈. 다른 걸 하다가 우리가 홈 버튼 누르면 홈화면으로 오는 것처럼 이거는 유튜브 홈 화면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쇼츠 돼 있죠? 자, 요즘 틱톡이 많이 유행하죠? 그런 것처럼 짧은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그죠? 틱톡 같은, 네, 이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은 우리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자, 하나 생겼어요. 전에는 동영상 업로드와 실시간 스트림만 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쇼츠의 동영상을 만들어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타라고 되어 있죠? 아직 예, 연습 베타 버전은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고 지금 활용하는 거를 샘플링 해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플러스 버튼은 우리가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때 쓴다는 거. 자, 여기 네 번째 구독되어 있죠? 자, 구독은 본인이 보려고 신문 구독하듯이 채널 구독하듯이 구독해 놓은 화면입니다. 자,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뭘 하시다 보면 광고 같은 게 따라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독 신청한 것들이 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보관함. 뭘 보관할까요? 네. 우리가 내 동영상도 올리지요. 그럼 내 동영상을 어디로 볼까요? 이렇게 동영상 이런 데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내 동영상, 내가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내 영화, 자, 구매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대여하거나 구매한 영화 및 프로그램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되어 있죠? 네, 영화도 구매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볼 동영상, 우리가 동영상을 보다가 네, 보관해 놓으면 여기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보관해 놓은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살펴보면 재생 목록이 되어 있고요. 새 재생 목록이 되어 있죠. 자,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재생 목록,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모아놓은 거죠. 본인이.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새 재생 목록도 만든다. 자, 그럼 우리가 동영상을 보다가 요즘 코로나에 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 뭐 제가 요즘 관심사는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얼마 전에 중복이 지났죠? 그래서 중복 음식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하시다 보면 어떻게
이 재생 모형을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검색해서 여기 상단에 보면 검색이 있죠? 검색, 미래 채널? 자, 이거 미래 채널을 한번 볼까 봐요. 아니면 팔뚝살, 제가 다이어트 관심 있다고 했죠? 그래서 팔뚝살 빼는 법, 자, 모더나 백신,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여름 보양식으로 한번 볼까 봐요. 자, 여름 보양식, 자, 터치. 그러면 더위를 날려줄 한여름 보양식. 자, 이거는 여기 있는 숫자는 영상의 시간,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보관을 하려면 일단 시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터치를 합니다. 터치. 터치를 하면 조금 전과 다른, 자, 유튜브는 광고로 주 수입원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가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거는 닫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 건너뛰기가 있죠? 초반에 있는 5초는 광고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여기 지금 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요게 다 지나가고 나면 광고 건너뛰기, 5초가 지나면 광고 건너뛰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 영상이 지금 플레이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 관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1년 전에 올라온 영상이고요. 조회수는 9,500회. 9,500회겠죠? 9,5천회니까. 자, 이렇게 봤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자, 이렇게 별로예요. 공유. 자,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다가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을 보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보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 이래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 누구한테 할수 있는지 한번 눌러볼까요? 공유. 터치합니다. 공유는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고 어디든 친구든 채팅방이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한테 할지 모르니 제 본인한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유튜브 주소가 왔죠? 자, 이걸 터치하면 예, 그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유튜브를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전화면을 가볼까요? 전화 화면. 자, 이것도 말고 여기. 이것도 아닌데. 여기 화면. 자, 여기 화면이에요. 자, 앱을 닫아도 영상을 계속 재생하고 싶으신가요? 그랬더니 뭐래? 구독하래요. 돈 내래요. 이런 건 그냥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가 지금 공유했어요. 오프라인 저장은 유튜브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 연결돼야만 가능하죠? 그 인터넷 연결 없이 하려면 오프라인 저장.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저장해야 돼요. 그거는 돈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요. 자, 옆으로 보시면, 자, thanks, 저장 있죠? 자, 이것도 바뀌었네요. 이 thanks는 뭐예요? 돈 표시가 있죠? 자, 돈을 내라는 소리겠죠? 아까 말한 재생 목록의 저장이 이 저장이에요. 그래서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 재생 목록 메타버스에 한대요. 안 되겠죠? 그래서 변경을 눌렀어요. 메타버스 내용이 아니고 어떤 거였죠? 중복 음식, 그죠? 보양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재생 목록을 여기다 바꿔주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자, 저 영상이 재생 목록, 내가 봤던 보려고 한 재생 목록, 중복 음식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자, 그래서 하단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얘를 플레이하면 자, 플레이했어요. 자, 이렇게 저장된 되어 있죠? 저장된 내용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려면 하단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자, 돌아가기 자, 돌아가기 자, 돌아가기 했어요. 자, 첫 화면으로 영상이 지금 이 화면이 작게 플레이되고는 있겠지만
자, 닫고, 닫고, 자, 보관함에서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려면, 보관함 터치. 그러면, 중복 음식. 아까 우리가 어디다 넣었죠? 네, 중복 음식에 넣었어요. 그러면, 중복 음식을 터치하면, 네, 여기 와 있죠. 아까 우리 음식 두개 있었어요. 보진 않았지만, 자, 두개 있었는데, 내가 보려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좋아서 아니면 유익해서 봤는데 다음에 또 보고 싶구나. 이 내용을 또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올리는 사이트예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봤던 내용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함에 저장해 놓는데 이 저장은 말 그대로 재색 목록만 저장해 놓은 거예요. 영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돼야만 이 영상을 플레이해서 볼수 있다. 그죠? 제목만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함 활용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기 나가볼까요? 네. 그래서 내 동영상, 내 영상, 내 영화, 이건 구매한 거. 그 다음에 그냥 나중에 볼 동영상에 무조건 넣어놨다가 나중에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새 재생 목록을 차례차례 만들었다가 그거에 맞게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살펴봤어요. 유튜브에서 가장 기본은 뭐죠? 영상을 올리는 거고, 보는 거예요. 자, 볼 때, 우리가 영상을 볼때 하나를 터치해서 보시면서, 자, 영상을 터치해서 보시면서, 여기 아래로 이 버튼은 뭘까요? 이게 제목인데, 이 제목을 설명. 우리가 유튜브 올릴 때 설명 쓰는 란이 있었지요? 거기에. 이거는 그냥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유튜버라서 방송을 할 경우에는, 자, 소리를 좀, 해놓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설명란에 왜 많이, 그리고 이 설명란에 5천자까지 들어간다고 했죠? 왜 그렇게까지 써야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검색했을 때 내가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검색한 사람이 검색한 언어를 이 안에 있어야 이 영상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영상을 보는 사람도 그죠? 매치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설명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다. 그래야 이 영상을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영상을 찾아올 수 있다. 유튜버들의 주 수입원은 광고예요. 사람이 많이 와야 광고가 붙고 그 광고를 또 클릭해줘야 거기서 광고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 말고 설명도 자세하게 써주면 써줄수록 좋은 거죠. 보신 것처럼 여기가 지금 영상 플레이가 아니고 중간에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점 3개. 기능이 뭘까요? 터치. 우리가 영상을 그냥 평상시대로 볼 수도 있지만 빠르게 스킵하면서 볼 수도 있어요. 영상 보시다가 이 영상은 부적절해 아니면 뭐저 아이들한테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럴 때 신고할 수도 있고요. 이거의 영상은 480p 초당 480프레임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돌아가고 자, 동영상 연속 재생. 자, 한번 지나면 또 계속 재생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사용 안 하고 자막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재생 속도. 일반적으로 자, 0.25배는 뭐예요? 한 배보다 작죠? 느리단 소리예요. 자, 일반 평상시랑 똑같단 소리. 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상을 빨리 돌려서 본다. 우리가 천천히 봐야 되는 동영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캐치해서 볼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속도를 빨리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나요? 네, 그때 쓰는. 대신 영상이 재생되고 있어야만 이 버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씁니다. 그래서 영상은, 자, 영상이 플레이 해야만 이 밑에 있는 하단에 이런 기능들이 나온다. 자, 아래로 가면 목록만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그냥 제목밖에 없어요. 그죠? 제목, 이렇게. 그죠? 없죠? 이 영상이, 제가 어떤 영상을 봐서 여기는 음식인데 이런 영상이 나올까요? 자,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영상을 또 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내 보관함에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터치 해서 영상이 플레이 돼야 돼요. 자, 플레이 하신 상태에서 이거는 광고니까 닫고 이거를 그냥 나중에 보기 위해서 바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의 사람은 뭐, 호기심을 보도다.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최근에,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나오는데 이걸 변경해 주시면 돼요. 어디다가 나중에 볼 동영상 아니면 새롭게 관심사가 생겨서 보는 거라면 여기 새 재생 목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새 재생 목록, 지금 그냥 자세히 보지 않고 저희가 처치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요. 하지만 본인이 찾던 거라면 제목을 써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냥 아무거나로 해볼게요. 아무거나. 자, 이 공개와 비공개는 다른 사람이 같은 걸 봤어요. 그래서 재생 목록별로 쭉 모아놓은 걸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내 재생 목록이 있긴 하지만 내가 만든 영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검색해서도 내가 보관한 내 재생 목록에 보관한 것도 볼 수 있다. 그거를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일부 공개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뭘 봤는지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비공개로 하는 거죠. 만들기. 자, 그러면 뭐예요? 재생 목록이 생성되었습니다.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영상은 자, 지금 방금 만든 아무거나라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관함 터치. 아, 터치된 상태네요. 자, 여기에 지금 영상을 넣어서 여기 중복 음식 맨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최근 순 한번. 자, 가나다 순 말고 최근 순.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까는 바로 올라왔는데 자, 제 재생 목록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렵지만 보관함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순서대로 어디쯤 있을까요? 아무거나 기억 니은 순도 아닌 것 같으니까 아래쪽으로 한번 볼까 봐요. 자, 아래쪽으로 없네요.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 봐요. 자, 아무거나 죄송합니다. 이 아무거나 검색은 영상을 검색하는 거였네요. 자, 여기 이제 왔어요. 우리가 좀 빨랐나 봐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가 바로 볼 수가 없고 나중에 꼭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럴 경우 자,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시는데 자, 카테고리를 정해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57개나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생 목록을 꼭 만들어서 보관을 하시면 우리가 쉽게 다른 곳에 가서도 그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오늘 동영상 자, 올리는 법도 있고 숏 만드는 것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동영상을 보다가
그 동영상을 나중에 보기 위해서 저장하는 법. 그죠? 저장하는 법. 영상을 쭉 보시다가 저장하는 법. 그리고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빠르게 보기 위해서, 썸세게 영상 소리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빠르게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신고, 품질, 그다음에 자막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 속도 바꿔서 빨리빨리 봐야 되는 경우는 빨리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다가, 그죠? 유튜브를 보시다가 필요에 의해서 저장할 경우, 그죠? 자, 이 보관함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꼭 플레이돼야만 밑에 하단에 메뉴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네, 보시다가 동영상 네, 보관함에 보관하기, 보관함에 재생 목록 만들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또 살펴보기. 자, 필요에 의해서 보관했는데 없으시면 삭제할 수도 있겠죠? 네, 삭제도 쉽습니다. 자,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